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범시민 추진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이동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과 임시정부 주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2등급인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앞으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상훈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